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이나 성황극은 아니고요. 그 제가 맨 처음에 처음 올린 영상에 보면 그 네일 아트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그 연장, 그 네일 아트에서 기존의 내 손톱을 좀 길게 연장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난 인형 놓고 말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데 유용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댓글을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청하는 걸 하나둘씩 해보고 있는데 막 입소리 이런 거 해보니까 제가 저는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 해보고, 이 영상 다음에는 뭐 이런 저런 요청에 관한 걸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상해 놓은 것도 있고, 오늘 그 영상은 ASMR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서 닦았지? 간단하게 손을 먼저 좀 닦을게요. 지금 카메라를 두 대로 놓고 손에 관한 영상을 조금 손도 좀 자세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모습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들 중에서 언니 샵에 가면 언니한테 손 관리 받을 수 있어요? 언니한테 속눈썹 붙일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오세요. 오세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손이 굉장히 멀쩡했어요. 여기에 사실 이렇게 막 리본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셀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제거를 했는데 다 제거하진 않고 조금 지저분하게 약간 지저분하게 좀 남겨놨는데 사실 내일 젤을 할 때 전처리 과정을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굳이 다 제거하진 않아도 돼요. 저는 손톱이 종이짝처럼 얇아서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다 제거는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연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ASMR은 아니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쉐입 잡는, 손톱 모양 다듬는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엄청 많이 다듬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거는 쉐입이라고 해서 연장하기 전에 좀 삐뚤삐뚤한 이런 손톱 모양을 좀 부들부들하게 유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이거를 ASMR 버전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하겠지만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할게요. 그리고 저희 샵이 오픈되다 보니까 통으로 조금 큰 편이에요. 대전에서 아마 네일샵 치고 최고 크다고 해도 무방한 토탈 뷰티샵이다 보니까 1층에는 미용실이 있고 2층에는 네일아트, 속눈썹, 반영구, 뭐 피부관리 등등 이렇게 왁싱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중간중간에 물소리가 무슨 폭포 소리처럼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ASMR 할 때도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이긴 한데 감안해 주시라고. 이 위에 다 원룸이거든요. 저희가 1, 2층이 같이 돼 있고 이 위로 다 원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 시간에 누가 빨래라도 돌리거나 샤워라도 하면 물이 축축 내려와요. 저희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표면 정리 버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샌딩 바라고도 해요. 약간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여기 약간 좀 사포처럼 거칠거칠해요. 이걸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를 좀 고르게 다듬어 줄게요. 원래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보통 네일아트 초보, 그러니까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갈대 힘을 주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해서, 정리를 해주고, 브러쉬를 털어줄게요. 항상 썼던 도구들은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안 그러면은 젤을 하는 중간에 먼지가 붙는다거나 손이 두번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게 하나하고 도구 치우고, 하나하고 도구 치우고,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모양을 다듬었으면, 여기 큐티클 라인을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케어를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게요. 타월로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유분기를 없애기 위해서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를 손톱 표면에만 살이 닿지 않게 발라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썼던 물건을 잘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본다라고 해서 젤 연장할 때의 젤과 제 손톱이, 네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손톱이 뜨지 않게 쫙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본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손톱 끝에다가만 살짝. 이게 좋은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손톱 끝은 자라고 길만은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손톱 끝에만 살짝 발라주고, 바로 치워주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해놓고, 연장할 때 쓰는, 많이 썼네. 없는 줄. 폼지라고 하는데, 손톱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야지 젤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젤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폼지를 붙여줄 거예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물소리가 들리죠? 이 가운데 걸 떼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엄지 손톱 쓸 때는 요거를 사용해요. 엄지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확 쪼그려들지 말라고 이거를 이 반대편에다가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손톱 같은 경우는 얄쌍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를 쓰진 않아요. 그 손님한테 시술할 때는 손톱에 먼저 껴서
양쪽을 맞추는데 셀프로 할 때는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끝을 먼저 붙여주세요. 양쪽 날개 끝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끝쪽은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내 손을 잘 보고 중심을 잡아서 중앙에 끼워줄게요. 여기서 이제 저처럼 너무 손톱이 얄쌍한 사람은 양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떼고 아이고 가위가 없네. 원래 핫가위라고 있는데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가위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걸로 여기 안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잘 보이나? 여기 동그란 모양 있어요. 그 모양대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다시 맞춰서 손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내가 그 감탄. 딱 떨어져.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까지 쫙 붙여줘요. 이제 밀어서 위에도 붙여주고 위로 올리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나? 그렇지. 여기가 일자가 되고 밑에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놓고 중심을 봐요. 그리고 중심을 봐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일자가 맞는지 중심을 확인하고 연장젤은 종류가 다양한데 뭐 연장젤 주세요 하면 알아서 줍니다. 연장 젤을 올린 브러쉬로 젤을 찍어서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면 구워지는 과정에서 뜨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얇게 올릴게요. 젤을 그대로 구워줘. 이거 굽다고 브러쉬를 떼지 말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 떼고 옆에 손톱이랑 길이를 보세요. 한 칸 반 정도 좀 더 길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을 좀 길게 얇게 해서 길게 빼줄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 구워줄 거예요, 젤을. 한 5초 정도 구워요. 5초. 알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살짝 확인해보세요. 구워졌는지. 이렇게 두드러기 보면 소리가 다르죠? 딱딱하게 굳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밑에 폼지를 떼주시고
단어를 쓰는데 핀칭이 뭐냐면 손톱의 시작점은 넓고 끝점은 얄쌍하게 해야 손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 사이드로 꾹 눌러주는 건데 이거를 보통은 저희는 핀셋이 좀 쉬운데 핀셋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지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구워졌으면 아까 브러쉬 썼잖아요. 정리를 합시다. 브러쉬랑 젤 뚜껑을 닫고 위에다 베이스 젤을 바를 거예요. 아까 발랐을 때 보였으면 아시겠지만 한 3분의 2 정도부터 이 끝까지만 연장을 했고 여기 3분의 1 위에 큐티클 라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는 베이스 젤로 한번 감싸줄 거예요. 베이스 젤로 큐티클을 감싸요. 큐티클 이 살이 닿지 않게 항상 해주시고요. 살이 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살이 닿게 되면 뜨거나 손톱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구워요. 이거는 저희 샵 근처에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는 보통 포장마차나 술집들이 좀 있어서 시끄러워요. 이해하시고 다 구워졌다. 다 구워졌으면 베이스 젤이나 기존에 그 미경화라고 해서 끈적끈적거리는 게 남는 게 있어요. 아니 미경화가 아니고 경화가 되면 그런 게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닦아줄 건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화장솜으로 닦으면 먼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 타올을 준비하시고 젤 클렌저를 묻혀서 닦아주세요. 물소리 들리고 사람 소리 들리고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모양을 잡아야죠. 모양을 잡을 건데 옆에 있는 손톱이랑 모양을 비교해서 비슷하게 할 거예요. 좀 시끄럽죠? 이거 ASMR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사이드를 밟고요. 오토바이 소리에 난리 났구만. 아주 신났구만. 사이드 얄쌍하게 모양을 좀 길다 잡아주시고 옆모습을 보면 아까 젤 올렸던 것들이 좀 우글우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표면 정리를 하면서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부분이 여기는 살짝 갈리고 여기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갈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 불투명하게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느낌이 될 수 있게 갈아주세요. 갈아주시고 표면 그릴수라고 하는데 이 표면이 사포처럼 거칠거칠한 게 셀수록 그릴수가 높아요. 지금 갈았던 부분은 그릴수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거칠게 표면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버퍼 아까 썼던 샌딩바로에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참고로 저는 제가 제 손톱을 좀 잘 안 하고 원래 제가 손톱을 꾸미는 스타일이 아닌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톱을 좀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제 최근에 손톱을 하기 시작해서 동작이 우리 선생님들보다 조금 어수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보실까봐 정리해주고 아까 썼던 퓨어 아세톤 100%라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불러요. 100% 아세톤. 그걸로 주변을 닦아주고요. 베이스 젤을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그러면 싹 정리가 돼요. 그게 연장만 놓고 보면 끝이에요. 큐티클에 닿지 않게 발라줄게요. 나중에 혹여라도 따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속도가 적절하죠? 너무 빠르게 하진 않죠, 제가 지금? 아이고, 누가 술 먹었나 보다. 신났네. 바르고 구워줄게요. 색깔을 하나 가져와서 바를까? 투명하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어떤 색깔로 가져올까요? 좀 잘 보이게 제 손톱이랑 어울리지는 않는데 빨강색? 뭘로 가져올까? 좀만 있어봐요. 가지고 올게요. 정리하고 베이스 젤 뚜껑 닫아주고 가위 치워주고 흰색 원래 자리 놓고 브러쉬 놓고 이제 컬러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컬러를 하나 갖고 올게요. 제가 잘 보이시라고 빨간 색깔을 갖고 왔어요. 완전 빨강색은 아니고 요즘엔 계절에 색빨강색 바르지 않으니까 약간 펄이 있어요. 저는 그냥 펄도 괜찮고 좋거든요. 요즘 손님들은 펄을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발라드릴게요. 끌에 닿지 않고 꽉 채워서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손을 잘해주지 제 손을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잘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서 아우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다. 마지막 프린트까지 해서 발라주고 구워줄게요. 그래도 오늘은 좀 편하네. 근데 이게 버릇이 됐나? ASMR이 아닌데 목소리가
혹시라도 거슬리실까봐 제가 초반에 올렸던 네일 영상의 목소리 톤이 너무, 원래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슬리시다고 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좀 신경이 쓰여요. 그 영상이 아닌데도 신경이 쓰이네. 내 성격이. 제가 소심한 애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코트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바른 것보다 두번 발라야 발색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코트를 해주고 구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탑젤만 바르면 연장도 하고 컬러도 바르는 것까지. 다음은 뭐 할까? 할 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이거 보고 싶어요, 저거 보고 싶어요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것들만 조금 골라서 해드릴게요. 마무리 탑젤. 아까 말했던 미경화 분산막이라고 하는 그 끈적끈적한 젤이 남지 않는 미경화젤을 마지막으로 바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끈적거리는 분산막이 남지 않아서 그냥 바르고 굳고 딱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일하는 사람들 컨택도 나고. 이거 귀엽죠?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스머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미지 찾아가지고 젤로 그린 거예요. 이거 젤로. 손재주가 좋아. 몇개 있어요. 자, 탑젤이 구워지는 동안 손톱이 약간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조여옵니다.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살짝 조여오죠.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 다된 거예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사실 제가 이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상황극처럼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친구한테 내가 셀프 네일하는 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거를 찍어놓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예 애초에 ASMR이라는 가정을 두지 않고 했으면 편하게 했을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사진 찍는 거라 색깔이 조금 알록달록해요. 여기 하나 튀었네. 다 끝나고 항상 뭐를 해줘야 돼요?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큐티클 오일. 손이 건조하니까. 아까 하는 과정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100% 퓨어 아세톤 막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분을 완전 제거하고 유분도 완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엄청 손끝이 조금 빳빳해지고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오일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로션, 핸드크림. 핸드크림으로 마무리. 핸드로션 바를 때 손가락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깍지 껴서 손가락 사이사이도 발라주고 손톱끝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짠! 계속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둘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조금 영상, 새로운 영상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계속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